세대별로 맞는 내년 전략 이런 것도 혹시 좀 가능하겠습니까?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드리면 1년에 2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막 50억, 80억 그렇게 줘요?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봐요. 금융위기가 온다. 아니 금융위기라는 게 1억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아니야. 1억 없으면 영상을 끄십시오.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 사상 최초로 슈카월드 신사임당 신과 함께 새 채널이 함께하는 방송 보고 계십니다. 속이 이제 깨끗해지셨죠, 우리? 아, 새를 푸드득푸드득 날리고 왔습니다. 자, 내년 경제에 대한 얘기 뭐 일단 뭐 개인적인 뷰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김프로님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 내년을 난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보면서 좀 쏠림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현재 한국의 자산시장이 몇몇 자산이 예를 들면 금리에 좀 썰려 있었구나 몇 년 동안 계속. 그게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매번 방송마다 뭐 금리가 어쩌고 계속 얘기해. 이거 쏠림이거든 사실. 개인이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 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내 재산 80% 날라갔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쏠림이거든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확신 중에 뭐가 있냐면 아 금리는 영원히 우하향해 계속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신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채권 해보셔서 알겠지만 채권이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 빡 오르면 와 이렇게도 오르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국면이 이게 뭐 경제가 좋아서도 오르지만 경제가 불안할 때도 채권 금리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쏠림이 하나 보이고 또 하나 미국 주식에 대한 쏠림. 예를 들면 우리 친구 네 명에서 이렇게 오늘 저녁 한번 하는 거지 술 한잔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정프로가 야 나 바이오로 한 30% 먹었다. 막 자랑하잖아. 이러면 옆에 있던 주PD가 야 그런 주식을 주식이라고 하냐. 나 애플로 네 배 낮잖니. 그 순간 끝이야.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정프로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해? 계좌 터야지. 나만 이렇게 구린구나. 하물며 우리 슈카님은 난 30% 까졌는데 이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쏠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은 좀 안 쏠려 부동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 부동산을 개별 종목처럼 생각하는 거는 전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치동에 무슨 아파트들 전고점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있는 여의도에 뭐 제일 큰 단지에 있는 자이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전고점 회복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10년 만에 전고점 회복하고 뭐 이런 거거든. 지금 우리의 인식 중에 그게 서울 강남이든 마용성이든 지방이든 간에 다 그 아파트 동 호수까지 들어가서 개별 종목화 됐어요, 지금. 그거는 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대부분 동행하고 특히 서울같이 이제 글로벌 예, 거기다가 주식이나 혹은 경제에 거의 동행하거나 조금 선행하거나 후행하거나 하는 거지 네. 이거 부동산만 뭐 개별 종목으로 물론 특수한 재료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크게 보이지만 오히려 젊은 분들이 어차피 강남이나 마용성 진입 못하니까 지방 부동산을 레버리지 해서 종목으로 접근해서 산다? 아, 그것도 좀 쏠림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의 반대쪽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2020년은? 네, 내년에는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들어간다. 어쨌든 연중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유동성이 캐시가 굉장히 중요한 해. 실탄 좀 확보하고 있다가 뭔가 사건 터지면 그렇죠. 그때 빡 들어가는 게 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채권을 안 사요, 지금은. 그냥 CMA나 뭐 RP나 이런 거 하지. 금리 차 0.1%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걸 왜 내가 만기가 있는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상품에 내가 가입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캐시화해서 기회가 됐을 때 훅 들어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세대별로 갖고 있는 돈들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세대별로 맞는 내년 전략 이런 것도 혹시 좀 가능하겠습니까? 세대별로 맞는 세대별 그러니까 전략이요? 뭐 세대별이라고 하면 더 어울릴지 아니면 재산별로 요번에 어떻게 저 김프로님 먼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드리면 신혼초였는데 내가 그때 일산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사는 그 일산까지 지하철이 안 들어갔을 때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 지하철에서 재테크에 능란한 선배들을 그렇게 자주 만났어요. 그분이 그때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네. 김 대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 1억만 모아, 1억. 그러면 그거 금방 10억 된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전세 3,200만 원짜리 살면서 그 3,200만 원이 대부분 대출이었거든. 근데 꿈과 같은 돈이에요, 1억이.
이 양반이 무슨 염장을 지르시나.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IMF 그 연간에 뭐 채권 투자도 좀 하고 해서 1억을 만든 거예요. 99년도에. 99년도에 딱 결산해보니까 내가 한 1억 있더라고. 근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그 10억이 되더라고.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중간 결산에서 모으고 싶은 돈을 하나 정해라. 예를 들면 내가 40대 말까지는 10억이다. 중간 결산이죠. 최종적인 목표는 더 크겠죠. 오케이, 내가 30대 중반까지는 5억이다. 뭐 이런 결산, 중간 결산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거에 10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모아라. 10배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안 날 것 같지만 근데 10배 나요. 가능하면 그 시드 머니를, 아까 5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 허무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잔돈으로 절대 주식하지 마라. 특히 20대, 30대는 규모 있는 시드 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악착같이 절약하고 그러면서 모으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준비를 하게 돼요. 돈이 늘어감과 동시에 자도 준비하게 되더라고. 계속 뭐 은행에만 넣고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컨텐츠도 듣게 되고 그런 준비를 20, 30대는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분들은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산이 좀 있거든. 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 불안하죠. 불안하지. 근데 그 분들이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준비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요? 아, 자기긴 알지. 그러니까 곁불 째지 말고 쪼짐 붙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정말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거는 자기가 준비되어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 캐시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 그거는 사실은 초보자도 다 벌 수 있는 상황으로 가서 돈만 있으면. 근데 그 시기가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봐요. 조만간? 네. 금융위기가 온다. 아니, 금융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제 채널에서 인터뷰 이렇게 쓰면 금융위기가 온다요, 제목은. 우리 차마 그렇게는 못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쏠려있는 자산이 그 쏠림이 조금 이완돼도 있잖아요. 네. 가격으로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쏠림이 좀 과한 권역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억세스가 가능한 자산들이거든. 대체로 참았으면은 조금 더 참아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 어떤 말씀인지 대충 감이 좀 오네요. 머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이 나중에 훨씬 더 큰 부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기회의 파도 빅히트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책 이름. 주카님 있어 없어요? 책 있어 없어요? 빅히트요? 아니. 그럼 본인 뭐 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 없습니다. 하나씩 다 하셨잖아요. 지금 강의 하나 파셨죠. 아니, 슈카님은 우리 출판사에서 책 내려고 출판사장 왔다 갔잖아. 일단 하여튼 시드머니는 악착같이 모으고 투자에 대한 공부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불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면서 뭔가 이 타이밍이 올 때를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냥 연삼아 뭐 쪼개서 여기도 2천만 원 넣어보고 3천만 원 넣어보고 나는 그거 별로 권하지 않아. 솔직히. 혹시 우리 슈카님?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공감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저희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은 2천만 원, 3천만 원이 큽니다. 이거 넣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들으면서 합치면 5천만 원인데? 합치면 5야. 합치면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데 이제 생각을. 그래서 역시 좀 나이가 좀 있으실수록 네.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듣거든요. 저는 뭐 트레이딩 룸에 뭐 한 6년 정도밖에 안 있었지만 그때 네. 보면은 확실히 심지어 오버나잇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날에 선물 옵션이나 주식을 하나도 안 가져가는데도 매달 돈을 버는 분들이 계셨어요. 매달. 심지어 그분들이 1년에 2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한 사람당. 인센티브를 막 50억, 80억. 그렇게 줘요? 주죠. 와. 그때가 딱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포지션이 하나도 없이 오버나이트를 안 하고 가면은 너희가 번 것 중에서 인센티브를 30% 줄게, 뭐 40% 줄게, 20% 줄게 개별적으로 매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재밌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거래한 거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서 이렇게 장중에 보거든요. 하는 거를.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은 그때 그랬어요. 거기 팀장 한 분한테 저 잡아 저 그대로 따라하면 돼. 제가 한 달에 뭐 20억 벌거든.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그렇게 앉아서 따라하는데 안 돼요. 신기하게. 진짜 안 돼. 그대로 따라하는데 제가 집에 갈 때 포지션 하나도 없거든요. 저 친구는. 그럼 따라하기도 쉬운데 아침에 뭐라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끼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자기라는 보장은 너무 없다. 없더라. 저도 많이 따라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감이라면 말하면 감이고 성향이라고 말하면 성향인데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넘기 힘들었던 게
적정한 양의 투자 금액을 갖고 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적정한 양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장의 크기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막상 해보면은 굳이 회사 돈으로 했을 때는 저한테 한 20억 정도 아니면 50억 정도 한도를 줍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50억을 지를 수 있으면 근데 못 지르겠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되는데 와 남들은 50억 한도를 줬으면 뭐 30억 그냥 팍 사고 보고 버티고 40억 팍 사고 버티겠는데 뭐 50억 아니면 100억을 줬는데 치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많이 지르죠. 5억 지르면 뭐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승부 안 나는 거지 승부가. 그럼 뭐 벌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몇 천만 원 번 거예요. 회사 돈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깨지면 또 조금 깨지면 결국에는 뭐 남는 게 없고 남들은 요만큼 먹어도 충분한 걸로 들어가는데 아 그때는 저는 제 성향을 알았어요. 굉장히 소심하구나. 이거를 넘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있는 투쟁은 그거를 넘는 게 제 전체 투쟁이었습니다. 그거를 깨는 게. 제가 절대 깨지는 않았어요. 정말 never lose your money를 했는데 승률은 엄청났는데 의미가 없는 돈을 버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제 비용 빼고 뭐 조금 더 버는 정도? 그러니까 얘는 잘리지는 않아요. 잘리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매매. 마이너스 났으니까 마이너스 안 나는데 자기 비용 이상은 뽑으니까 한 두 배 정도는 뽑는 것 같은데 뭐 회사에 의미 있는 돈을 못 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한 3년, 4년을 했어요. 그걸 넘는 3년, 4년 동안 10억 하던 거를 20억으로 바꾸기. 20억 하던 거를 40억으로 바꾸기. 회사 돈이 기준이죠. 40억 하던 거를 80억 한번 엔터 눌러보기.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성향을 좀 자기 성향이 있는데 그거를 의미 있는 그걸로 좀 바꿀 수 있는 그게 개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필요했어요. 그거를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집이었어요. 그거를 집은 어쨌든 뭐 몇 억이 이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처음 막 결혼하고 집을 샀는데 그때가 한 2억짜리 집이었거든요. 네. 1억 2천이 빚이고 1억 정도가 뭐 이렇게 얻어갖고 간지 그때 또 집이 또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2010년, 12년, 13년이니까 그런데 별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1억 2천을 내가 주식을 눌렀다 그러면 이것만 보느라고 잠이 안 올 텐데 아 그래서 이 주식 부동산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구나. 특히 나가 저 같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요즘에는 그때 이후로 이제 내 자신을 바꾸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는데 적정한 양의 의미 있는 걸로 가기 위한 계속 노력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뭐 노력을 하는 중이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지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아 진짜 부자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둔감해지고 네. 물론 너무 변동성이 이제 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 가장 편한 거는 우상향하는 걸 저평가될 때 사는 게 저는 낫다. 좀 들먹더라도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에 그래도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을 하더라도 그 많이 빠지는 게 이 심장이 못 버티더라고. 차라리 저평가돼 있는 건 뭐 못 오르더라도 빠지는 거는 조금 밖에 안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돌아오더라도 야 이 라인은 비교적 빨리 돌아오겠지 스스로 마음속에 위안이 돼서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서 아,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좀 해야 되는군요. 네, 좀 그게 좀 맞지 않았나 저같이 네. 소시민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삼촌 보신 우리 신사임당님 어떻게 할까요? 아, 집에 갈래? 내일 실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뭐였죠 질문이? 그러니까 재산별 혹은 네. 뭐 저는 그 아까 얘기 드렸듯이 돈이 적을 때는 돈을 모으고 돈이 많아지면 나눠서 하이리스크에다가 그래서 예, 평균 위험도는 좀 낮추더라도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이랑 돈이 좀 많으면 1억 아니겠습니까? 1억? 예. 아 1억 안쪽은 모으고 어쨌든 모으고 1억부터는 배분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1억까지는 무조건 모아라 그거 밑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니 살만한 게 없어요 지금은 어쨌거나 뭐 이제 분산을 한다고 해도 분산을 네. 하려면 1억 정도는 돼야 뭐 자산을 분산을 하던 뭐 종목을 분산하던 분산을 하더라도 일단 최소 1억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1억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아니, 1억 없으면 영상을 끄십시오 나 이제 큰일 났나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2시간 가까이 훌쩍 지났는데 카월드님, 신사임당님, 그리고 우리 신과 함께 김동환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경제란 키워드 하나로 정말 각 분야를 이렇게 대표하신 분들이 나와서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내년 3천이라는 기대가 크게 생겼고요. 지금 어떡하냐 준비디 가슴이 몰라요 저도 가슴이 벌렁벌렁 네,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고 있어요. 빨리 질러야 되겠네요. 오늘이 네, 장이 언제 열리더라고요. 우리 신사임당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자꾸 사기꾼이래. 저 믿지 마세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예. 네. 네. 네, 우리 김프로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글쎄 사실 이 주선을 제가 했잖아요. 글쎄요 이게 또 노땅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특히 돈에 관련된 경제를 왜냐하면 두 분이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아 이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서로 간의 행사 이제 미치고 이런 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간헐적으로 뭐 자주 너무 바쁘니까 못하겠지만 사적으로 좀 만나고 또 컨텐츠도 이렇게 교류하면서 묘하게 또 이 주 청취자층이 연령대별로 잘 안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세대 공감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청취자들이 훨씬 더 정연한 어떤 정돈된 그런 컨텐츠를 더 좋게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되네요 같이 좀 많이 좀 네, 콜라보 해봅시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잘했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잘했어. 아, 저는 네. 괜찮아. 큰일 난 것 같아요. 아, 저희 게스트 좋은 분들 많아요. 좀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씩 좀 나오시구나. 아까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거야? 2020년 삼천감리. 오늘 제목은 딱 그거예요. 제목이 딱. 제목이 딱. 삼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카월드, 신사임당, 그리고 신과 함께 이 새 컨텐츠를 한 자리에 한번 저희가 엮어봤습니다. 재밌게들 보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2020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모여서 과연 삼천은 이루어졌는가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더 맞았는지. 자, 그럼 저희는 2020년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